MG 청년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무려 패널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시장님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1대1로 맞다이로 들어가서 여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갑질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 이거 따라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시청 홍보기획관 영상 홍보팀에서 수원시 홍보왕, 수홍왕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교구 조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G만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솔직하게 꼭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아, 혹시 시장님께서도 이 갑질이라는 걸 당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요, 있죠. 네. 저도 이제 뭐 저는 독특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연구소 생활, 대학 교수 생활, 또 부시장 생활, 그 다음에 또 야인으로 살면서 여러 경험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장으로 있는데요. 저도 갑질을 간혹 경험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갑질, 외부인에 대한 갑질.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기 밑에서 1층에서 청원경찰하고 실험하는 사람 개 중에 보면 너희 소장 나오라 그래. 나하고 사우나 하고 밥 먹고 다 했다 아이가. 너희 소장 나오. 지금도 너희 시장 나오라 그래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소위 갑질이죠. 공무원에 네. 대한 우리들에 대한 갑질이고 시장에 대한 갑질 그런 사람 네. 많습니다. 또 그럴 때 어떻게 조금 극복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은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데 초창기 여러분 나이 때 아마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민원은 없었지만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 참 참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누가 그걸 해결해 줬냐면 조직이 해결해 줬습니다. 제가 끙끙 앓고 있고 갑질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결국은 조직이 그 사람을 잘라내 줬어요. 그래서 아, 이 조직의 힘이 대단하구나. 제가 불평 한마디 안 했는데 네네. 근데 아마 우리 공직도 그럴 수 있고 또 여기에 원성현 감사관님께서 천사 같은 분입니다. 저분이 감사관으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천사가 오셨구나. 공무원들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네. 잘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저런 네. 분들한테 상의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 천사분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많이들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민원 악성 민원 문제들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을 받던 입장으로서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좀 상처를 받고 그랬으나 좀 그 현실에 나와 일하고 있는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 공무원들은 인권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없어요? 공무원도 똑같이 인권이 있지만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상대방이랑 똑같이 행동하면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저는 이게 조직에서 제도적으로도 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적법하거나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권한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좀 모멸감을 느낀다든가 인격적으로 모독행위가 되면 이거는 갑질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게 뭐가 문제야. 가족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갑질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직 안에서는 동등하게 일하는 동료로서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아들 같아 딸 같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나는 참석하기 싫은 회식 장소를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편이다. 어떤 식으로 조금 약간 거절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MG라지만 또 너무 솔직하게 나가면은 너무 서로 이제 불편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약간 신경 치료 받고 있어서 이제 술을 못 마신다고 할 때도 있고 이제 부모님이 보약을 지어 주셔서 그걸 먹고 있어서 이제 술은 절대 안 된다고 약간 좀 애둘러서 말해야 돼.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둘러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게 선의의 거짓말들도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거절하시는지? 사실 저는 술을 빼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회식을... S극과 N극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제 회식을 거절한 적은 없는데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 조여정 주무관님처럼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님은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시죠? 뭐 네. 그분이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을 알지라도 네. 아마 용납해 줄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는구나. 요즘 또 여러분 선배가 여러분 눈치 보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네네네. 여기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 네네.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안 그래도 저희 홍보기획관 영상 홍보팀에서 네네. MG 사원들과 시장님만의 케미를 돋볼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옆지 아재미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언제든지요.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근데 시장님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릴스 춤 추셔야 된대요.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춤추셔야 된다는데 가능하실까요, 시장님? 해야죠. 네. 네. MG답게 네. MG다운 통통함을 원하셔서 네. 잠깐 여기서 요즘 유행하는 꼰대 테스트라고 야. 시장님과 함께 저희 전 수영씨 MG 네. 직원들 함께 OX 퀴즈처럼 한번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거슬린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거슬린다. 자, 하나, 둘, 셋. 네, 아, 우리 시장님 솔직하게 오를 드셨어요. 잠시만요. 네, 이거 초반부터 지금 꼰대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X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님 O가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 짚고 갈게요. 잠깐만. 첫 질문부터 그래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라며요. 네, 네. 이 하나로 꼰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님 한번 계속 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내가 일하는 스타일을 알려줬는데 내 식대로 안 하면 솔직히 짜증난다. 아, 내 식대로 안 하면 솔직히 좀 짜증난다. 하나, 둘, 셋! 띠, 네, 일단, 네. 그리고 회식 자리에 있는데 내 앞에서 삼겹살 굽지 않고 먹기만 하는 후배? 불쾌하다. 아, 나 이거 솔직하게 저는 제일 얄미워요, 진짜. 팔짱 끼고 탁 있다가 구워놓는 거 먹고 이거 두세 점 남겨 두세 점 남았는데 딱 집어가서 쌈 싸먹고 그죠? 고기 더 안 시켜요? 한마디 안에 요거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기는 잘 굽는 사람이 구워야 돼요. 그래. 아. 야, 네. 아까 첫 번째 거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휴가는 가더라도 내 카톡에는 답장해야 된다. 아, 휴가는 가더라도 내 카톡에는 답장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짜증 날 수도 있죠. 그죠? 이거 충분히 이거는 그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서도 짜증 날 수 있어요. 일단 답장의 문제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야. 요거 네 가지를 했는데 어때요? 보셨는데? 네, 막 그때 시장님의 말씀이 너무 지금 와닿는 게 고기는 잘 굽는 사람이 구워야 맞아요. 된다. 네.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굽는 게 아니야. 후배가 굽는 게 아니야. 잘 네네. 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또 웃으라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한 지 뭐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기억 남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동해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 민원 팀장님께서 제가 조금 이제 격해질 거를 아시고 미리 먼저 나서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예, 그때 민원 때 있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 우리 주무관님 혹시 어떠실까요? 아, 저는 이제까지 만난 분들 중에 악연이라고 할 만한 분이 정말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들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에 남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에 어떤 분이냐면 혁신민원실이에요. 그 안에 계신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베테랑 공무원들을 제가 5년 동안 부시장을 해서 아, 민원을 좀 공무원들도 안 다치게 하고 민원인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하고 만든 게 베테랑 공무원 제도입니다. 민원실을 쾌적하게 만들고 거기 온 사람을 편안하게 베테랑 공무원들 20년 이상 정도 된 베테랑입니다. 사실은 정말 산전수전 겪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알아요. 이분들 내려가서 어떻게 오셨냐 상담하고
이분들이 뛰어가게, 특히 복합 민원 같은 거는 이분들이 뛰어가면 다 해결돼요. 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민원인들이 오면 이걸 제대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반쯤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에 고민이 빠집니다. 왜? 너무 솔직하게 하면 그 업무가 또 산더미처럼 올 수도 있고, 또 잘못돼서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가 다 그래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솔직하게 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아, 속성이 그런데, 그럴 때 공무원이 공무원을 만나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쫓아와서 좀 민원이 왔는데 그거 어떻게 돼?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 돼. 1분만 해도 해결돼요. 근데 민간인이 가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베테랑 공무원을 제도를 만들었어요. 대성공이었죠. 근데 언제 이걸 예감했냐면 만든 지 3개월쯤 됐을 때 제가 식사를 한번 모시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고생이 많죠? 어때요? 그랬더니만 시장님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제가 25년 차 공무원인데요. 팀장님이었죠.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공직생활 25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면 그 인간이, 민간인 상대방이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제가 일하게 만들어준 시장님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보면 말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거 성공했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하다. 열심히 해주시라 그랬는데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빅히트 상품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청년 교육도 날마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가끔 업무가 바쁘다 보면 알고 있는 것과 일에 적용하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민감성을 늘 유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 이론이 있습니다. 부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작은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패로 미끄러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민감성을 유지하시면 지금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예, 아주 청렴한 수원 씨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옆집 아저씨 편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메일이든 아니면 직접 찾아오든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살아갈 때 시장님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쭈삣쭈삣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직장 울타리 속에 있는 그냥 제가 먼저 좀 나이가 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솔직 담백하게 우리 말씀 나누지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강숙 강사님 그리고 조효정 박혜정 주무관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청년, 어렵기만 했던 선배님들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홍보왕의 청년 콘서트 출연기